안녕하세요. 데일리안입니다. 오늘은 외출 준비부터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숨어있는 저의 여름 꿀템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쾌적하고 향기롭고 슬기로운 여름을 보내봐요. 여름에는 아침에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와도 머리 말리면서 얼굴에 열이 확 오르죠? 저는 그럴 때 바로 포레오의 UFO를 꺼내듭니다. 다양한 컬러의 LED와 진동으로 마스크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우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여기에 워밍과 쿨링 기능이 더해져 있는데 이 쿨링 기능이 여름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숟가락 냉동실에 잠깐 넣어뒀다가 사용했는데 UFO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차가워져서 잠시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피부 온도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붓기 관리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전용 마스크팩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저는 간편하게 평소 잘 사용하는 마스크팩 올려두고 쿨링해줍니다. 이렇게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 화장도 잘 먹고 모공 케어와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스킨케어가 끝나면 바로 선크림을 바르죠. 바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데일리 선크림, 빈느의 UV 퍼펙션 워터풀 선세럼입니다. 저는 피부가 아주 잘 타는 타입이라 선크림은 필수인데요.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실내 운동하러 잠깐 이동할 때에도, 심지어 촬영할 때도 선크림을 발라야 해요. 그런데 데일리한 선크림으로 이 제품이 딱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에센스나 세럼처럼 아주 촉촉하고 수분감이 가득한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끈적임 하나 없이 부드럽게 바를 수 있고 백탁 걱정도 전혀 없었어요. 악건성인 제가 아주 만족하는 속건조 속보습 개선 효과에 촉촉함 덕분에 눈으로 딱 봐도 우아한 광채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아주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선세럼을 바르고 나서 운동하고 땀 흘려도 따갑거나 가려운 느낌 없이 산뜻했고요. 비건 인증, 더마 테스트 최고 등 외에도 스킨케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세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효과죠. 자외선 차단 효과도 꽤 오래 유지되는 편이며 바르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다 보니 매일매일 사용하며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빈느의 UV 퍼펙션 워터풀 선세럼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 라인의 노출도 많아지죠. 저는 살이 너무 잘 타는 타입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메이크업한 얼굴과 다른 바디 컬러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럴 때 바디에 이 제품을 발라줍니다. 웨딩샵에서 신부들 바디에 발라주는 크림으로 유명해진 제품인데요. 한눈에 봐도 차이가 바로 느껴지는 톤업 효과 정말 확실하고요. 바르면 보송보송해서 기분도 좋고 용량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바디에 톤업이 필요하시다면 꼭 사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옷을 입어볼까요? 이너웨어 찐 추천템 3가지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진짜 티 안 나는 심리스 팬티입니다. 이거 착용했을 땐 아주 얇은 잠옷이나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어도 티가 하나도 안 나서 친구들이 제게 너는 레깅스 입을 때 티팬티 입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원한 에어리즘 소재에 쭉쭉 잘 늘어나고 사이즈를 잘 맞춰 입으면 팬티 라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최애 이너웨어 슬림라인의 편앤아시탑. 제가 또 땀이 얼마나 많은 편인지 여름에 등골 사이로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브라 대신 허리까지 감싸주는 나시탑을 입어줘요. 이렇게 입어주면 땀 흡수돼서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가슴 라인도 예쁘게 잡아주고 들뜸도 전혀 없어서 구원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많이 받았던 저의 기본티. 원래 가장 예쁜 기본티는 새로운 티셔츠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제품은 7,900원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오염되어 교체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프지 않고요. 화면에서 입고 있는 티셔츠는 최소 10번은 세탁한 제품인데도 목 늘어짐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비침 없고 꽤 탄탄한 단독으로 입기 좋은 두께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봉제선 없는 옆라인. 이렇게 옆라인에 봉제선이 없으면 너입했을 때도 예쁘게 라인이 잡히고 다른 아이템과 자연스럽게 레이어드 할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 잘 입고 있어서 화이트 기본티는 이 제품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여름이 너무 싫은 저는 외출할 때 꼭 챙겨야 할 몇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쟁여두고 쓰는 찐찐찐 추천템 비올의 사라사라 파우더 시트입니다. 땀이 나서 끈적하고 불쾌할 때 사용하면 바로 보송보송해지는 제품인데요. 소프트향과 시트러스향 둘 다 마음에 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소프트향이 저는 더 좋았고요. 한 팩에 10장 들어있는데 티슈 한 장으로 상체 전부 완벽하게 커버 가능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가서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가슴 아래 라인 슥슥 닦아주면 바로 쾌적해질 수 있어요. 한동안 비올의 제품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서 올리브영에 있는 타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했었는데 향기가 너무 독하고 흰 파우더가 남아서 결국은 비올의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땀이 많이 나셔서 고민인 분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을 닦는 것 외에 얼굴에 땀이 아예 안 나야 할 경우 저도 스웨트롤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 제품 효과는 정말 뛰어난데 꽤 자극적이라 정말 정말 중요한 날에만 쓰시길 추천드려요. 안쪽에 땀 억제제가 적셔진 패드를 얼굴에 발라주면 되는데 사용하실 때 꼭 눈과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용 후 꼼꼼히 손 씻어주고 다른 곳을 터치해야 합니다. 평소엔 사라사라 티슈를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름에 꼭 챙겨나가는 두 번째 아이템, 탱글티저의 머리빗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춤추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댄스 영상을 찍으면 여름인데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떡지지도 않고 찰랑이냐는 소리를 종종 듣더라고요. 모두 이 머리빗 덕분입니다. 탱글치저를 사용하면서 단 한 번의 엉킴이나 끊김 없이 부드럽게 빗질이 가능했고요. 작고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 외출할 때 꼭 들고 다녀요. 열로 꽉 찬 머리에 숨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머리를 잘 빗어주는 게 두피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께도 탱글티저 추천드릴게요. 여름은 참 가지가지 하는 것 같아요.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비도 참 많이 오죠. 컴팩트한 접이식 우산도 좋지만 저는 널찍하게 어깨 안 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튼튼하고 큼지막한 장우산을 선호합니다. 이 제품은 수제 나무 손잡이에 가죽 디자인이 더해져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원단이나 우산 살 모두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접으면 꽤 슬림해져서 거추장스럽다는 느낌도 덜하고요. 허리까지 오는 길이에 튼튼하다 보니까 바닥에 기대 지지하기 좋아서 오히려 애매한 길이의 우산들보단 훨씬 휴대하기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에는 어차피 들고 다닐 거 고급스럽고 견고한 장우산을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덥고 습하고 찝찝해지는 여름 가장 고대하는 시간, 집에 돌아와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여름엔 하루에 두세 번씩도 샤워를 하다 보니 부드럽고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티블레스의 화이트티 바디워시 소개합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녹차잎이 들어있고 이 녹차잎이 피부 미세각질을 케어해준다고 해요. 소량으로도 거품이 아주 잘 나고요. 저는 샤워하는 내내 느껴지는 은은한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공적인 톡 쏘는 향이 아닌 깨끗하고 프레쉬한 꽃과 은은한 머스크가 만난 향이라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샤워를 끝내면 바디로션까지 티블레스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바디로션은 제형이 워터리와 크리미 딱 그 중간이라 가볍고 부드럽게 발려서 바디 마사지 하기에도 좋았어요. 촉촉하면서 보습은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온몸 전체에 신경을 쓰는 여름엔 바디로션을 듬뿍듬뿍 발라도 끈적임이 덜해야 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렇더라고요. 샤워할 때 느낀 기분 좋은 향을 몸에 한 겹 더 입혀주는 것 같아서 손이 건조할 때도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패키징이 너무 아름답죠? 차 틴 케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고급진 패키징인데 선물용으로도 좋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기템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던 텀블러를 소개할게요. 강력한 보냉 효과로 유명한 스탠리 제품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지만 대용량이라 외출할 때가 적합하고 또 설거지도 꽤 꼼꼼하게 해줘야 돼서 집에서는 이 제품을 씁니다. 스타벅스 크림 대비 텀블러.
스텝먹으로 나온 그레이 컬러가 그저 예뻐 보여서 구매했는데 보행 효과가 너무 좋아서 캠핑용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에 있는 크림 대비 텀블러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얼음이 잘 안 녹아서 오래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바닥 부분엔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있어서 따로 코스터도 필요 없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잘 산 템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이 되면 커피 많이 드시죠? 건강을 위해서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고요. 웬만하면 티로 대체해보세요. 티를 우리는 시간이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화면 속 에디션 덴마크의 시브리즈라는 이 티, 달큰 상큼하니 정말 맛있어요.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티까지 함께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슬기로운 여름 생활에 필요한 저의 찐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패션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하고 우리는 또 만나요. 여기까지 데일리언이었습니다.